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지배인 다음에 다른 상업 사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이 상업 사용이 뭐냐면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이다. 그래서 부분적을 떼버리게 되면 포괄 대리권을 가졌다라고 하면 누굽니까? 지배인입니다. 그런데 지배인이 넓게 행사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을 떼가지고 다른 상업 사용을 쓸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 이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특정한 종류 또는 이 사항에 대해서만 재판 외에서 아까 우리 지배인은 뭐였죠?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전반적이고 그 다음에 재판상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뺀이 재판 외의 행위만 할수 있다. 그래서 재판상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회사로 따지면 부장, 과장, 계장 이런 대리 이러한 명칭들이 해당할 수 있겠죠. 경리부장이면 돈의 입출금에 관한 가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가장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부분에서만 특정한 경리에 관한 그 부분만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선임 종임은 역시 사용인의 선임 종임은 지배인의 경우가 비슷하다. 그래서 이러한 상업 사용인은 결국은 뭐냐면 영업주 상인의 선임에 의하거나 또는 뭐다 어지어 상인 어 상업주의 대리인 또는 누가 지배인에 의해서도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점은 다만 영업주뿐만 아니라 지배인도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주는 누구만 영업주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지배인이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배인은 누구 선임할 수 있다? 그 부분적인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선임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지배인이 지배인 선임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배인의 선임 종임은 등기사항이지만 이것은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지 않는 전반적인 권한을 갖지 아니한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등기사항이 아니다라고 대리인의 즉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만 등기사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어떠한 권한을 갖느냐라고 보게 되면 역시 부분이란 말이 붙어야 되겠죠. 부분적 이러한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라든가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재판 외에 모든 행위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사항이고 특정한 사항에 관해서만 그 범위 내에서 포괄성과 정형성을 갖고 그 다음에 재판상의 행위는 하지 않고 지배인이 선임할 수 없고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이 아닌 점에서 지배인과 구별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도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에 관한 어떤 특정한 정해진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대리권을 제한하게 되면 아까 지배인에서 봤을 때 어떤 불가제한성이라는 게 있었죠. 획일성. 그래서 역시 부분적 포괄 대리권도 그 범위 내에서 권한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권한을 다 갖는데 그 부분에서 권한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도 지배인과 같습니다.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으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24시간 편의점에 있는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은 자, 판매에 관한 모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자,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비록 영업주로부터 판매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이 그 점포에 있는 물건의 판매에 대한 대리권도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으므로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자의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의 대리권의 의제는 아기의 제3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물건 판매 점포 사용 권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포 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은 그 점포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포 밖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포 내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뭐 가서 사온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매자, 제3자가 선의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점포 내에 물건을 판매하고 선의, 그거를 믿는 제3자가 이 사람이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으로서 그 물건 판매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러한 범위에서 이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은 그 물건 판매와 관련해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요약하게 보면 자 상인이 있고 상인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영업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을 위해서 상인이 혼자 장사를 하는데 혼자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석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배인이 있다. 지배인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배인 중에서 일정 특정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상은 할 수 없고 재판 외에 특정한 종류라든가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러한 대리권을 갖는다.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은 이 물건 판매가 다 말이 돼 있죠. 그래서 물건의 판매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점포 내에서 그러한 점포 내에서 특정한 점포 내에서 물건 판매와 관련해서만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 이러한 것을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상업 사용인이 누구를 위해서? 상인을 위해서, 즉 영업주를 위해서 보조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이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과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